이 본문을 보면 욕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자는 교인이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요로 너희를 말하는데 본문 윗절을 보면 너희 지체 중에로 이제 교회,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도 야고보서를 불신자들이 읽는 게 아니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욕심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욕심이 사람을 노력하게 만들고 욕심이 학생을 공부하게 만들고 욕심이 발명도 하고 발전도 시킵니다. 자본주의로 하면 욕심을 제거하면 자본주의가 안 돼요. 무력,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본주의의 동력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어떤 일을 하든 똑같이 월급을 주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같은 상급 학교를 진학시키면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어른들 일 안 합니다. 곧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고 사회를 발전하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확대 적용하면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도 사람의 욕심을 간과해서 그래요. 특별히 부모의 욕심을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로 하면 부모가 돈을 모아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사유재산을 부모는 축적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가 부모의 욕심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해체해야 공산주의가 된다.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것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욕심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욕심이 공부도 하게 만들고 일도 하게 만들고 열심도 내게 하고 발명도 하게 만듭니다. 물론 욕심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욕심이 부정적 의미로 쓰일 때는 greed로 주로 번역이 되고 사람의 소원 이런 부정적인 면이 좀 약한 부분은 desire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욕심의 정의입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prohibited things, 금지된 것들입니다. 그럼 금지하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곧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사람이 바라는 것이 욕심입니다. 선악과가 대표적인 예이죠.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먹고자 해요. 또 먹습니다. 그게 죄고 그게 욕심입니다. 다윗으로 하면 신하의 아내, 남의 부인은 prohibited things, 금지된 것입니다. 십계명 10번도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분명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습니다. 그걸 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죠. 그게 죄고 욕심입니다. 야고보서의 암송 구절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욕심에 대한 것입니다. 본문 앞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personify, 의인화합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비유를 해요. 욕심이 잉태한다로 하면 사람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처음에는 임신했던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두 달, 세 달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죠. 곧 욕심이 잉태된 것을 내가 모르기도 합니다. 곧 욕심이 잠복해 있어요. 그런데 임신의 특징은 결국에 드러난다. 감출 수 없다. 이죠.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잠복된 욕심은 결국 드러나요. 감출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을 교육 훈련을 시킵니다. 9-to-6로 아침에 만났다 저녁에 헤어지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아예 3년을 24-7으로 동고동락하면서 훈련, 연단, 교육, 학습 시키십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자 하십니다. 십자가 지시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는 도중에서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Who is the head? 누가 머리냐? 누가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내가 커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는 주의 좌편, 우편을 구합니다. 곧 예루살렘 예수님 가시는데 출세하러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12명 중에서 가장 출세를 해야 되는 거는 나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어쩌면 제자들 본인도 몰랐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본인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납니다. 선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한 한국, 미국을 떠났다. 안정된 직장 사업을 버렸다. 자아 실현 포기하고 선교의 제의가 헌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도 욕심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인정받고 원하는 만큼 선교가 되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감춰져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선교를 안 해주시면 원하는 만큼 선교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면 결국 출산이 되듯이 욕심도 잉태가 되면 결국 출산이 되는데 죄로 출산이 된다 말합니다. 그 죄는 아이가 장성하듯이 장성을 해서 결국에 사망을 가져온다 말이에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꿔 말하면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거죠. 한국 제주도에 해녀들이 잠수를 해서 비싼 전복을 따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해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잠수업증이라는 그 자격이 되고 훈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하듯이 해녀도 어업증을 정부에서 발급을 한대요. 근데 특이한 것은 증여를 할 수 있답니다. 딸에게는 안 되지만 며느리에게는 증여가 된대요.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를 하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해녀가 된 분의 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해녀였는데 자기에게 해녀를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해서 결국 해녀를 하고 있대요. 이유는 돈을 잘 번답니다. 그러니까 잘 벌면 1년에 1억 원도 해녀들이 번대요. 또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해녀를 권면한 거죠. 근데 엄마가 해녀하는 딸에게 늘 한 가지를 강조한답니다. 욕심 부리면 죽는다. 전복 하나 더 따려고 하다가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올라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전복에 욕심을 내면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답니다. 실제로 자기도 해녀로 전복을 따다 보면 한 마리 더 따려고 하는 욕심에 시간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한 마리 전복 더 따려고 하다가 죽는 해녀도 있답니다. 그 세상도 압니다. 욕심 부리면 죽는다 이에요. 그걸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로 말합니다. 추상명사 욕심이 구체적으로 내 생명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란 양식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또 잡족들이 원망했다를 강조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무상급식으로 수박, 마늘, 부추, 오이, 파를 먹었는데 자신들을 노예로 부린 이집트 왕을 칭송하면서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을 보면 이집트에서는 고기 까마를 옆에 걸어놓고 먹었다. 언제든지 고기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다. 늘 고기를 시컷 먹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광야에 나와 고기를 못 먹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만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럼 정말 고기가 없느냐? 고기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심히 많이 있어요.
어제 잡족을 언급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음에로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까지 쓰면서 출애굽할 때 심이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다를 말합니다. 곧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양, 염소, 소는 이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도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유월절로 하면 어린 양을 잡아 먹는 절기를 매년 지킵니다. 양이 있어야 유월절을 지킬 거 아니에요. 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출애굽기를 보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로 우리 가축이란 말을 씁니다. 곧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는 짐승이 있습니다. 곧 고기를 먹고 싶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짐승을 잡아 먹으면 되는데 그건 아까우니까 안 잡아먹고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울기까지 해요. 어른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셔요.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에 끼어 있을 때 곧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심판하십니다. 곧 죽이십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었다는 거죠. 민수기 11장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죽은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형편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하신 곳에 욕심을 내지 않고 주신 오늘의 형편에 자족하고 모자란 것은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이란 형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형편 가운데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겸손히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 후에 삶의 모든 공간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른비 사역 또 3주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어린 심령들 전도되게 하시고 부모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 12차 페루 선교 갑니다. 안전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 방문하는 교회들의 힘이 더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는 리마 한인교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중보하는 교인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 예배 또 외부 강사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잘 권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